사무엘상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5장 말씀.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묵상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4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보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언약궤가 없었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난 후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인데 그 언약궤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상관없이 언약궤 그 자체를 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그 마음, 영적으로 무지함과 나태함을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이길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아들의 또 이스라엘 군사가 참패한 소식을 들은 엘리와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도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맨 먼저 언약궤를 놔둔 곳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그들이 섬겼던 다곤신의 신전 안에, 그것도 바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둡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이 엎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대로 놔두었더니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놔들고 얼굴은 다시 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번지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 갔는데, 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가드에서도 악성 종양이 재앙으로 내려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노인에게까지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드에서 다른 도시 에그롯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는 그 소식을 듣고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언약궤를 우리 동네로 가지고 오느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지금 7개월간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워서 이스라엘 군사가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옮겨놓는데 7개월간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장이 있었죠. 다곤과 이방신들,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그 처음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본문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특히 블레셋의 점장이들과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당연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을 칠 때 라합의 반응입니다. 라합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 전부터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있었고 지금 이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물어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블레셋 아마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을 보면서도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을 다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돌려보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도 이거 다 재앙 치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가장 힘든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도 참 많습니다. 잘못해서 교회 이야기들을 요새는 아시겠지만 뭐 교회 이야기를 참 좋은 소식이 나가야 되는데 물론 미디어가 조금 편견적인 게 많아요. 좋은 건 잘 안 실어줘요. 나쁜 것만 실으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포인트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이집트의 사건의 일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속건제도 알고 있어요. 속건제까지도. 물론 문제는 속건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들어서 알고 있던 건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속건제 드려야 된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도 그래서 나름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단어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잘못하고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회개해라 너희들. 네, 그런 식으로 좀 신기하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들어서 그걸 누가 얘기해 줬는지 아니면 보아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보이는 것들로 그 자체에 언약궤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도 그냥 우리가 떠드는 것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용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죠. 100번 나서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호흡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저희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상이 원하는 것은 저 또 나옵니다. 언약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는 정말 무관하게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다곤 신상에서 팔목을 자르는 것이나 엎어지는 것이나 악성 종양이 나는 것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이들이 돌려보내는 것이죠.
물론 돌려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고 축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벳세메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방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여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잠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5만이라는 숫자가 과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5만이라는 숫자 왜 이게 과란에 들어가 있냐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경의 원본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사무엘상을 쓴 저자가 쓴 원래 처음 썼던 그 성경 그 원본은 제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사본 가운데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5만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가장 좀 오래된 그 사본 가운데는 5만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이후의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괄호를 집어넣었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말씀을 설명 하나 드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가장 번성했을 때의 숫자가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만 정도. 그런데 이 벳세메스 동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인데 거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보았다고 해서 5만 70명을 치신 것은 조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경께서 쓰셨다는 것을 믿는 데는 아무런 하자를 주지 않는, 그래서 5만이라는 숫자가 가로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언약궤를 들여본 벳세메스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벳세메스 사람 축제를 가졌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 질문은 뭐냐면 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을까입니다. 왜 보았을까요? 몰라서 보았을까? 여러분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본문 보시게 되면 언약궤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돌아옵니까? 금상자가 함께 돌아옵니다. 그 안에 금상자 안에 그 다섯 개의 그 쥐하고 재앙의 그 종양 그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 안에 정말로 아직까지도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 있는 것인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를 담은 금송아지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보았을까? 아니면 동시에 금상자가 왔네, 이 안에도 뭐를 넣어두었나 보려고 들여다보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돌려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시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의 그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